뒤를 보면은 다리가 없습니다. 왼쪽 뒷다리가요. 이거는 네? 이미 여기는 오래전에 절단이 됐던 것 같아요. 거의 절반 가까이 안 되는 정도로 수준이에요. 먹이 반응을 보이면 조금 더 예후가 좋은 걸로 저희는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상골이라는 뼈가 완전히 탈구가 됐습니다. 오늘 빠져나왔을 정도의 심한 탈구가 발생을 했고요. 탈구된 것 때문에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가 확인이 되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. 먹었어요? 예, 지금 먹었어요.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다음날 좀 죽어있거나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다리가 없으니까 사냥을 또 못하거든요. 그래서 얘도 밖에 못 나가고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지. 영구적으로 장애. 네, 영구장애. 진짜. 낙심줄에 걸리거나 납추를 걷거나 총상을 걷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거든요. 거의 85%가 사람 때문에 다치는데 되게 사람이 조금만 조심하면 그런 일 없을 텐데 되게 안타깝죠.
워낙에 작은 새들이라서 다른 그 주사라는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제한적이거든요.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했는데 다시 회생하지 못했고요.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. 구조되어 오면은 그 중에 한 60%는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. 구조 도중에 죽기도 하고 구조되기 전에 죽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치료 불가능한 상태일 때 죽기도 하고 한 7천 마리 정도가 한 해 전체적으로 구조돼서 들어오는 거죠. 다쳐가지고 이렇게 들여다 봐주고 오늘 상태가 어떤지 오늘 체중이 어땠는지 그런 것도 다 봐줘야 되죠.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비행 능력을 갖고 있는지 평가를 하려고 지금 야외에 나와서 심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좋아요, 홀가분. 다시 저희랑 안 만났습니다.